똥구멍 들이 맞는다.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용자물 이상형 월드컵 최백현 특집입니다. 네, 이상형 월드컵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본인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르곤의 장난감 친구들 가르곤입니다. 네, 사실 우리 가르곤님 용자물, 전대물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늘 최백의 특집도 함께 모셨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다구원을 리뷰를 하면서 이제 용자물, 국내에 반영됐었던 용자물은 다 그 7 시리즈 메인 메카들은 다 했습니다. 엑스카이저만 안 했어요. 킹 엑스카이저와 드래곤 카이저. 국내에서도 크게 안 보셨기 때문에 공감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네 갖고는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까지 해서 용자물 1편부터 8편까지 메인 메카와 합체되는 메카들 해서 16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오가이거는 골드맥이랑 되잖아요. 그래서 골드맥도 합체 메카로 그냥 일단은 넣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럼 뭐 썬더 마론이나 뭐 스카이 세이버나 그런 뭐 잔잔바리 애들 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잔잔바리 네 뭐 의상형 월드컵으로 또 한번 해볼 거고요. 또 끝나고 요거 번외로 그레이트 합체들 또 8개가 있잖아요. 네. 그 그레이트 합체 8개는 가르곤님이 또 이상형 월드컵을 2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더 할 말씀 없나요? 네, 없습니다. 뭐 월급을 올려달라든지. 누누이 얘기했지만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괜히 사전에 뭔가 물어 얘기했던 것 같네요. 와, 이거 뭐 다 생각을 하셨구나. 파이어 킬이 붙여놓으셨군요. 네. 가장 최근에 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뭔가 이게 훨씬 커요. 네, 이런 기본적인 뭔가 메커니즘도 좋아요. 이런 여기 뚜껑 열렸을 때 이렇게 내려오고 그죠? 이런 레일들 안쪽에 이렇게 꺾어줬을 때 여기도 소방차 쳐줘서 올라오는 거 이런 기믹들도 좀 좋았어요. 근데 듀크 파이어는 네. 이 만화에서는 정말 멋있습니다. 맞아요. DX 시리즈로 오면서 비율이 조금 일반 정의보다는 좀 안 좋지 않나요? 지금 희생을 좀 많이 당했죠. 합체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맞아요. 하지만 네. 다른 애들보다는 이 친구 괜찮습니다. 듀크가 개인 모드일 땐 좀 많이 아쉬운데 그거 말고는 이 상태로도 되게 멋있고 앞에서는 멋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암수 이 붙이는 돌기들이 보이는 아쉬운 점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이렇게 칼이 여기다가 이렇게 뽑히는 거 하, 이런 것들도 좋고요. 저는 듀크 파이어로 선택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하실 줄 알았는데 뭐 저는 얘였는데 아... 이거 최근에도 하셨고 그래도 뭐 크기라든가 얘가 아무래도 1기 로봇이고 얘는 2기 로봇이다 보니까 네. 다른 작품이지만 얘를 고르실 줄 알았는데 얘를 고르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여기 소방차 크잖아요. 네. 근데 소방차 너무 작아요. 맞아요. 아 이건 또 경찰 대 경찰이에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어떤 걸 선택할지 아마 벌써 아실 것 같고 아 둘 다 진짜 좋아요. 이 경찰차가 코어에 들어가느냐 네. 머리까지 들어가서 뭔가 가슴바까지 조금 이렇게 채워주느냐 이런 것들도 좀 좋은 것 같고 이 친구는 2대 합체? 이 친구는 이제 3대 합체죠. 뭐 선택해볼까요? 여러분들 선택은요? 뭔지 알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다간엑스 선택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이 얼굴이 조금 못생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뭐 애니메이션에서는 멋있지만 완구로는 조금 아쉽네요. 아무튼 아쉽게도 16강 탈락이고요. 다간 엑스 16강 진출! 뭔가 중장비 쪽을 또 와... 오 되게 네. 섭외를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는 파워다곤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 골디맥 자체의 파워는 어마어마해요. 이 친구가 있어줌으로써 그 가오가이거가 얻는 힘이 네. 사실 파워를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로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여기 보이십니까? 다리가 붙어있는 거 외에는 사실 굉장히 예뻐요. 이게 개인적인 단점은 장식장에 넣어놓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게 공간을 많이 차죠. 네,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레이트 합체할 때 쓰이는 요 금색 메끼 부리 부분들, 뿔 부분들, 네, 요런 발톱 부분들, 요런 부분도 너무 예뻤다. 그래서 파워다곤을 16강에서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요? 네. 귀차고 사자인데. 오, 모르겠습니다. 공통점이. 없습니다. 뭐야?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럼 왜 공통점이냐고 왜 물어봤어요? 혹시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나오면 그냥 그거라고 하려고. 일단은 좋은 점 두 개 다 공통점이 있긴 하네요. 어떤 게 있죠? 건전지가 다 들어가요. 이 친구는 이제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들을 이제 넣어주고 이 친구는 소리가 나서 네, 이런 데 눌러주면
이 친구도 메인기 최고 좋긴 하지만 사실 이 마이트 가인이 뭔가 덕지덕지에 네. 그 또 제이데커와 더불어서 그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있긴 해요. 자 그러면 카오옹 8강 진출하겠습니다. 꾸역꾸역 공통점 하나를 어떻게요? 그건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드릴 맞아요. 그거 하나만 보고 넣었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 비행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차에 나오는 거 기차가 되고 네. 여기 기차 있고 아 그래요. 뭐 고민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합체 시퀀스로 봤을 때는 네. 가오가이거가 조금 더 좋습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전형적인 6개 합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팔 붙이고 다리 붙이고 가슴 붙이고 해서 완성이 된다면 이 친구는 코어가 있긴 하지만 네. 기차가 이 가슴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 멋있고 이 비행기에서 이 엔진 부분을 떼내서 이제 뭐 팔로 만든다든지 안에 있는 그 가이 자체도 사자로 변신할 때 꽤나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오가이거 8강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 친구는 뭐 유진제로도 예쁘게 나오고 최근에 아, 네. SMP에서도 되게 예쁘게 리파인돼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 근데 또 이 골드론 자체가 또 용과 자동차의 합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금색 맷기를 좀 나름 이 완구치고는 아낌없이 넣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요 드래곤 엑스 카이즈 하겠습니다. 음? 이게 아니라요? 아 골드론 사실 너무 좋은데 네. 근데 저는 이 뚱뚱이가 너무 좋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부러뜨리면 안 됐나? 근데 안쪽을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킹 엑스카이저랑 합쳤을 때도 저는 꽤나 멋있어요. 크기에 대해서 오는 이런 예쁨 그리고 색감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다 골드론. 슈퍼 선가드와 레온 카이저가 나왔습니다. 아, 슈퍼 선가드라고 하시는군요. 네, 그랑보드라고 하시나요 혹시? 슈퍼 선가드가 아마 처음에 이름 맞아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네. 슈퍼 선가드도 멋있고 레온 카이저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제 선택은요, 레온 카이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뒷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뒤에 그레이트 선가드 얼굴이 너무 많이 보여요. 얘도 물론 뒤가 좀 휑하긴 한데 아 슈퍼 선가드의 뒷모습이 뭔가 조금은 이거 어떻게 감출 수가 없나? 만화에서도 이게 없다가 삐링 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뭔가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축을 하나 두고 이걸 돌려놔도 이렇게 주기 위해서 불새 마크가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어렸을 때 했었어요. 와, 뭐, 둘 다 되게 좋아요. 네. 킹 엑스카이저도 혹시나 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코어로 엑스카이저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좋은 게 이거 안에 안 타고 있으면 뭐 다곤이나 이런 애들 티 안 나잖아요. 네. 코어가 안 타고 있으면 보시다시피 얼굴이 안 드러납니다. 이게 얘 얼굴과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딱 걸었을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제 선택은요, 선가드입니다. 추억이 아무래도 한국인에겐 네 이 선가드는 제가 갖지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슈퍼 선가드밖에 없었거든요. 슈퍼 선가드 이렇게 그레이트로 합체하면 이 코어가 없고 네. 발이랑 상체만 생기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갖고 놀았어요. 이 친구가 변신이 생각보다 뭔가 막 이렇게 막 열리거나 막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만화를 진짜 많이 그 부분을 돌려봤던 것 같아요. 네 16강 마지막 경기 선가드 8강 진출입니다. 저도 둘 다 너무 좋아했던 용자 로봇인데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칼 자체가 이거 같은 칼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이거 살짝 움직여요. 네. 이거 어때요? 멋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거 입고 없고 그리고 이 뒤에 이 날개 입고 없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뭐 고민 조금 되지만 4강 진출, 준결승 진출은 다가냈습니다. 와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지금 뭘 선택해야 될지 너무 고민되는데요. 요거 혹시 뭐 가루곤 찬스 써도 됩니까? 저는 제가 이제 주변에 용자 모으시는 분들을 보면 푸스트나 아니면 레인 메카 모으시는 분들은 네. 디럭스는 다 이런 쪽으로 모으시는데 네. 아 디럭스가 다른 시리즈는? 근데 가오가 이거는 생각보다 디럭스가 아니라 새로 나온 다른 로봇들을 많이 모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얘보다는 이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
이 또 묵직한 사실 또 만져보신 분들만 알거든요. 그러면 반전의 반전의 반전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그렇습니다. 준결승 파워다군 진출. 여기도 용과 사자의 대결입니다. 오. 금색 맥기도 적당히 좀 다 들어가 있고 요 친구는 뭔가 예, 속빈 강정 느낌이라면 요 친구는 뭔가 물론 분해는 되지만 속이 꽉 차 있고 작동기미까지 있는 하지만 얼굴로 봤을 때는 이 친구는 그래도 본인의 얼굴을 좀 뚜렷하게 좀 드러내주고 있는데 요 친구는 얼굴이 굉장히 소심해요. 둘 다 이제 메인 메카가 아니고 부품이 되는 부속 용자이기 때문에 부속고기처럼 아 이거 그것도 참 고민이 되는데 아까 1라운드에서 이 친구를 너무 극찬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서 과연 어떻게 될지 과연 이 친구 카오로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슬아슬했고요. 이 친구가 드래곤 카이저인데 용으로 변신을 못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가슴팍에 약간 용 안 닮은 거 하나만 네 이렇게 해놓고 네이밍을 드래곤 카이저라고 했고 카오는 사실 사자로 변신하잖아요. 네. 뭐 아까 전 라운드에 내가 너무 급전했나? 네. 갑자기 수시로 마음 바뀌는 게 또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레온 카이저 선가드 되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듀크 파이어에서도 좋아했던 케미 코픽 같은데 이런 데서 이렇게 검이 나온다. 네, 근데 검이 좀 짧아요. 요거를 요렇게 올리면 더 원래 멋있었는데 이 플레임 블래스터인가? 이 네. 친구를 합차기 전이 이렇게 접어놓는 거고 합차할 때는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 빼도 여러분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 함불새가 코어 타고 있죠. 쳐! 하면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촥 변신해가지고 금색으로 변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자.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아, 그래요. 좀 고민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선가드! 네, 또 준결승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갖고 놀았었던 완벽한 로봇 형태냐 육중한 그런 무게로 예,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파워다구니냐 뭐 이런 부분들 안에 여기다 이렇게 탑승하느냐 다간처럼 배 쪽으로 탑승을 하느냐 심장 쪽으로 가느냐 네. 배 쪽으로 가느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정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승 진출 용자 로봇은 다간엑스! 요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쉽네요. 뒤통수를 요렇게 보여주면은 펑한 느낌. 여기는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 그리고 용자 로봇 사실 여기 2대잖아요. 네. 조금 요거보다 이제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요런 합체 메카닉들도 개인적으로는 선가드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최종 결승 진출 로봇은 선가드입니다. 자, 대망의 결승입니다. 한번 올려봐 주시죠. 빨파흰의 향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 선가드와 다간, 2대 용자와 3대 용자의 주인공 로봇이 이렇게 결승에 만났네요. 아,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어렸을 때 추억은 진짜 사실 이 두 로봇가 센세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네. 그런 게 많았던 로봇이고 이 다음 마이트 가인부터는 좀 흔한 만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그때 만화가 많이 로봇 만화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 두 친구는 결승전이긴 하지만 정말 그만큼 추억이 좀 다른 애들보다 강한 작품인 것 같아요, 둘 다. 저희 용자물 이제 들어왔을 때 여기 이제 먼저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먼저 들어왔고 선가드가 더 뒤에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전대했을 때는 후레시맨을 1편으로 생각하듯이 우리나라의 용자 1편은 사실 다간이어서 재밌게 가지고 놀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가드도 뒤에 봤을 때 선가드도 제가 정주행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때 봤기 때문에 얘는 내용도 좀 많이 기억나요. 아 고민이 많이 됐지만 700개 특집 네 용자 월드컵 메인 메카와 합체 메카의 1등은요? 다간 X! 요렇게 마무리하면 좀 아쉽죠? 자, 이어서 그레이트 합체 8개의 메카를 두고 가르고님의 시선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레이트 합체 로봇 이상형 월드컵 8강! 반간을 제외하고 초대 용자와 마지막 용자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개인적으로 네. 둘 다 사실 추억이 없습니다. 네, 추억은 없지만 하나를 고르자면 이 친구를 고르겠습니다.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네. 준결승 진출합니다. 이게 용자가 원래 트랜스포머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트랜스포머의 느낌이 좀 남아있지 않나 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보자마자 이 두 친구 중에서는 이 친구를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오, 그래서 네. 이유는요? 어릴 때 사실 저희 아버지가 장난감을 되게 많이 사주셨는데 이 친구는 제가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사왔던 기억이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아버지랑 백화점에 갔다가 팔고 있는 걸 봤는데도 살 마음이 없었던 작품이에요. 다그원이 프로포션이나 이런 건 좋은데 네. 아무래도 이 친구 그레이트 선가드가 둘 중에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옆에서 봐도 너무 얘는 되게 로봇 같은데 욕심 많이 졌죠. 네, 좀 안타깝네요 이거. 예, 최근에 또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크기에서 또 압도되는 그런 그림은 또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그레이트 선가드가 준결승 진출. 혹시나 너무 이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얘는 스카이호크까지 일단 합체가 돼 있고요. DX7이긴 하지만 제가 그 전박토리한테 맡겨가지고 멋있게 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지 마시고 네. 원래 보셨던 그 로버트 두 개를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레이트 다간이 나오면 네. 누구랑 붙어도 얘가 유리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친구랑 붙으니까 고민이 됩니다. 저는 그레이트 골드런으로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사건. 나의 그레이트 다간이 떨어진다. 다간이라는 그 이름값 때문에 왠지 저도 이 친구를 고를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데 네. 저는 또 이 친구가 네. 3대 합체 중에 물론 스카이코를 빼고 생각을 해도 네. 이 합체됐을 때 모습이 억지스럽지 않고 앞에서 볼 때 되게 멋있고 부티 나는 로봇이 아닌가 해서 저는 그레이트 골드런을 선택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뒤꿈치 각질 이만한 거 요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프로포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 레온 카이저의 머리 여기 전체적으로 이 발이 활이되는 게 네. 억지스러우면 네, 없진 않은데 그래도 인형으로 남지 않게 그래도 역할을 준 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덕지덕지 친구들을 다 이렇게 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붙여놨네요. 이거는 뭐 장난감에 뭐 프로포션이나 디자인이나 컨셉 이런 걸 또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로 네. 개인 추억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개인 추억 그래요. 네, 개인 추억도 좀 중요하긴 하죠. 저는 이 친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 DX 왕과 되게 뚱뚱하게 나오고 안 좋기로 사실 다른 애들보다 얘가 좀 평이 안 좋은 편인데 네. 그럼에도 이 삐용삐용 사운드라든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마이트 가인 시리즈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 친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추억을 배제하고 왕구로만 봤을 때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뭔가 추억을 뺀다 그랬기 때문에 왠지 이 친구한테 메리트가 갈 것 같아 보이지만 네네. 그런 걸 뺐을 때도 사실 이 친구가 더 낫긴 합니다. 이 친구는 90년대 작품 치고도 너무 묵직하고 좀 둔해 보인다 하는데 바로 1년 뒤 작품이 이 친구가 되게 세련돼 보이고 네.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완구적인 걸 봤을 때도 이 친구. 참 다 하나같이 깔창을 끼고 있어요. 그죠? 네. 본인의 추억의 용자 로봇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둘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럼 K캅스를 고르겠습니다. K캅스 이유는요? 사실 작품 웃긴 거나 네. 로봇 멋있는 건 이 친구가 좋은데 용자 왕구의 약간 그런 느낌은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더 용자 왕구스러운 것 같아요. 매 라운드 매 그거마다 좀 다르네요. 기준이 다르죠. 예, 네. 네. 줏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네. 이해해 주시고 자, 대망의 결승입니다. 네, 그레이트 선가드와 파이어 제이 데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레이트 중에 하나를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막연히 생각했을 때 그레이트 골드런이랑 다간이랑 중에 누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둘 다 없네요. 이 둘 중에 하나를 1등으로 고르자면 네. 저는 이 친구를 고르겠습니다. 자, 대망의 그레이트 용자 로봇 1등은 그레이트 선가드입니다. 와, 그레이트 선가드가 됐어요. 네네. 이 친구가 아까 그 친구보다 오래전에 나왔고 합체됐을 때 모습을 보면 더 세련되고 그랑버드랑 합체하는 제트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도 이제 무기가 다 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남는 거 없이 깔끔하게 로봇을 사용했다. 뒤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크게 굴욕적인 뒷모습은 아니에요. 네. 네, 뭐 나쁘진 않고 여기도 센스 있게 보시면은 슈퍼 선가드의 얼굴을 반 접어서 뒤통수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뭐 나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네. 혼자 지금 계속 순위를 매겨보고 있었는데 그레이트 선가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용작물 이상형 월드컵을 끝내왔습니다. 좀 정리해보자면은 용작물 이상형 월드컵 16강 1등은 다간 X, 8강은 그레이트 선가드가 됐다는 소식을 내가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